JMS 새벽 잠언 말씀. 생각 잘하고 방법을 잘하면 성공이고 못하면 실패한다. 생각을 잘해야 한다. 생각 잘하고 방법을 잘하면 성공이고 못하면 실패한다. 항상 하나님 생각으로 하면 성공한다. 네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성공했다고 하나님은 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137억 년 걸려 창조하시고 지구를 45억 년 이상 걸려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렇게도 긴 세월 걸려 현생 인류가 되기까지 창조한 것은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겠냐? 사람을 위해서겠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창조하셨겠느냐? 육계나 영계에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과 사탄, 마귀, 귀신들을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시고 불못에 넣어 영원히 고통을 주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심으로 안 믿고 정성을 다해 행치 않고 산 자들은 의의 행위가 모자라서 사망으로 기울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세상에서 그렇게도 많은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으라고 하고 돕고 함께 했어도 끝내 믿지 않고 불신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자기의 기쁨만 위해 산 자들은 그 행위대로 각종 지옥으로 그 영들과 혼이 가서 고통을 받는다. 악인들이 주는 각종 고통을 받으면서 견디고 변함없이 삼위와 주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의롭게 산 자들은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토록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세상 밖에 가라지들과 사탄들은 지옥 불바다 유황불 세계로 가서 가진 고통이 그들을 다스리게 한다. 음식이 재료대로 만들어지듯이 자기 행위가 재료가 되어 자기 존재를 만들어 존재하게 된다. 때가 되었으니 거죽은 다 벗겨내고 알갱이만 취하고 거죽은 버리리라. 너희가 이 시대를 따르다 말면 그나마 알곡은 없어지고 거죽만 남아진다. 아멘.